이제 단두대 매치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챔프전 진출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 4강 플레이오프 두 팀이 만났습니다. 리그 극강의 전력으로 이번 시즌 무패 신화의 주인공 광주대학교와 어렵게 플레이오프에 합류했지만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꿈을 만들어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남녀대학농구리그 여자부 4강 플레이오프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4강전 여자도 시작이 됐습니다. 남자는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8강, 6강을 거쳐서 4강 대진이 확정이 됐잖아요. 네. 여자는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또 여자 선수들의 재미난 활약, 또 좋은 네. 활약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1위인 광주대학교와 4위를 하고 있죠. 네. 한림성심대학의 경기가 있고요. 이제 오후 5시에는 또 용인에서 용인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팀 두 경기에서 승자가 챔프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 챔프전도 챔프전이지만 일단 4강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한 경기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요. 자, 일단은 이번 시즌 광주대학교가 여자가 대학농구 리그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무패 전승을 그렇죠. 차지했습니다. 네. 네. 올해 지난번에는 이제 1패가 있었는데요. 네. 네, 올해는 전승을 했습니다. 아마 챔프전까지 전승으로 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감독들의 그 욕심이죠. 네.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정말 치열하게 4위, 5위 싸움을 했는데 이 뭐 승패도 다 똑같고 정말 어렵게 올라왔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저 단국대학교와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네. 골드킬 차에서 성심대학이 앞섰기 때문에 네.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거의 한 3점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어렵게 한림성심대학교가 4강에 올라왔는데 한림성심대는 처음으로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두 팀의 기록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전체적인 기록을 보면 뭐 광주대학교가 압도적입니다. 평균 득점, 실점, 성공, 2점 슛 성공률, 리바운드 모든 부분에서 광주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한림대학교가 조금은 이 성적에 맞는 그런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는 광주대학교가 많이 좀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선수들과의 그 조직력이라든지 팀의 그 융화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앞서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전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득점이 76득점을 평균 득점을 올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는 4위에 맞는 그런 거의 모든 성적이 4위권입니다. 네. 네,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이 객관적인 전력도 전력이지만 이 한경기에서 승부가 나는 경기라 이 선수들이 또 컨디션 그다음에 네.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경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선수들의 그 당일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또 일단 부상 선수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요. 네. 그동안 그 준결승전을 올려올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양 팀의 키플레이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강유림 선수, 이 광주대학교의 강유림 선수인데 강유림 선수가 정말 이번 시즌 득점, 리바운드, 블록 모든 부분에서 다 올라가고 있고 또 전 경기 더블 더블까지 기록한 이 2학년으로 전 알고 있는데 정말 대학 리그 수준 이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강유림 선수 청주여고를 졸업을 했죠. 네. 일단 강유림 선수가 여자 대학부에서는 그 독보적으로 득점과 모든 부분 지금 올 시즌에 5관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네. 볼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시즌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녀. 네. 자, 이 선수가 더 자라서 프로에서 네. 또 이런 활약 한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강유림 선수가 지금은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올해는 이제 드래프트 참여를 안 하거든요. 지금 자막에서 이제 3학년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한림성심대학교하고의 그 두 경기 20점 이상의 득점을 올렸어요. 1차전에서는 20득점에 28개의 네. 리바운드를 20개의 리바운드를 잡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2차전에서도 29득점을 했어요.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네. 모든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림성심대뿐 아니라
모든 전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강인우 선수. 지금 연습 경기 때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네, 지금 예쁜 코가 지금 부상이 좀 있는데, 자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부상 이거는 뭐 신경 안 쓰면서 또 제 기량을 보여줄 것 같아요. 나오기만 오늘 한다면요. 경기는 베스트로 출전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위기가 됐을 때는 또 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강유림 선수, 이에마스는 한림성심대학교는 자막이 지금 지나갔지만 이은지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은지 선수도 지금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은지 선수의 활약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저희가 말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광주대학교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광주대. 이 브레이크가 지는 건데 정말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것처럼 계속 질주하고 있는데 이대로 챔프전까지 갈 수 있을지 오늘 4강전부터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단두대 매치입니다. 방심은 금물이고 또 올라가더라도 분위기 좋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간다면 챔프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반면 한림성심대학교 객관적인 기록은 좀 지우고 선수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게 없잖아요. 한림성심대학교는. 그렇죠. 오늘 경기 뭐 다음 경기가 이제 전국체육대회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대회를 위해서라도 좀 선수들이 자신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한림성심대학교가 지난 광주대학교와의 경기 시즌 2라운드 두 번째 맞대결에서 야투 성공률이 너무 낮았어요.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면 특히 이제 여자 대학부의 야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한편에 또 성심대학 그 2화 4위에서 6위 7위까지의 그 적중률이 떨어지는 야투율 이것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연습할 때 보면 잘 들어가요. 경기하고 또 연습하고는 또 틀리죠.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두 팀의 1위와 4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저희가 살펴드린 대로 광주대학교가 훨씬 더 높지만 또 이 단두대 매치 단판 승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네.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서 오늘 경기 재미를 한번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성경 감독의 모습인데요. 참 이번 시즌 잠시 여쭤봤는데 전승을 하셨고 챔프전까지 전승으로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쭤봤는데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 마음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5입니다. 1번 가드 김민정, 3번 센터 용지수, 4번 가드 손혜림, 11번 센터 권민아, 그리고 19번 가드 이은지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네, 저희가 받은 거는 김민정, 용지수, 손혜림, 구지수, 권민아 선수입니다. 네, 이은지 선수가 허리 부상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보면서 투입을 한다는 게 이제 정은영 감독의 보관이거든요. 네. 조금 이제 허리에 이제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구지수 선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구지수 선수도 석점 슛 확률이 상당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30%의 3점 슛 성공률을 갖고 있죠. 98개를 던져서 29개를 넣었어요. 네. 자, 이에마스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번 가드 나이에슬, 5번 가드 홍채린, 6번 가드 김진희, 9번 가드 장지은, 그리고 11번 포워드 서지수 선수가 먼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강유림 선수가 없다는 거 지금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단은 이제 광주대에서는 강유림, 또 한림 성심대에서는 이은지 두 득점원이 빠진 상태에서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양팀 벤치는 국성경 감독 그리고 정은영 감독 책임지고 있습니다. 두 감독이 이제 유니버시아드가 이제 지난 8월달에 다 끝났거든요. 그때 감독과 코치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자,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1쿼터 점프볼에 이어서 한림의 공격이었습니다만 곧바로 실책이 나왔고요. 빠른 공격, 아 이걸 놓치네요. 자, 리바운드 따내는 한림성심대학교. 자, 초반부터 양팀 상당히 빠른 움직임. 한 번의 공격이었습니다만요. 인사이드 또 가로채기죠. 너무 그 보이는 패스가 들어갔어요. 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올라갑니다만 블록슛. 자 리바운드 김민정. 자 초반부터 선수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정. 자 돌면서 슛 동작할 때 트래블링이죠. 네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광주대학교의 국성경 감독입니다. 네, 지금 조금 그 선수들이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득점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트래블링이죠. 뒷발을 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성경 감독이 먼저 작전 타임을 불러서 애들한테 선수들한테 좀 그
조금 그 좀 안 좋은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일단 선수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작에 집중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반서부터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이제 광주의 특징인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일단 1위와 4위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1위인 그 광주대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을 요구를 할 거고 네. 성심대학은 일단 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뛰면서 상대를 일단 괴롭히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걸로 우리는 한림성심대 작전시간 이후에 광주대학교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으로 자 다시 뒤쪽으로 조금 차분해진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두 점 놓쳤습니다. 자, 권민아의 리바운드예요. 자, 김민정 선수가 공을 끌고 들어오다가 구지수. 자, 맨투맨 강한 수비예요. 손혜림. 다시 왼쪽으로. 김민정 던지나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른 속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광주대학의 이제 특징인데요. 네, 자, 빠른 패스. 그리고 다시 어느새 공은 왼쪽으로 왔습니다. 홍채린. 인사이드. 자, 나이스를 놓쳤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서지수. 서지수 점프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다시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네. 서지수 득점. 첫 득점이 굉장히 양쪽 팀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광주대학에서 이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몸이 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득점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웠어요. 두 팀 모두. 그렇습니다. 네. 지금 8분 17초가 남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고 이것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자, 서지수 자유투 성공합니다. 네, 서지수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은 이제 12개를 던져서 4개 자유투 네. 투사율은 좀 적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던져 봐야 또 많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얻은 자유투는 성공했습니다. 한림성심대 김민정. 김민정 점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서지수. 자, 광주대학교 빠르게 가죠. 광주대학교 홍채린 레이업 성공합니다. 네, 자, 광주대학교의 빠른 농구가 나오고 있고 이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청주여고를 졸업한 2학년 홍채린 선수인데요. 네. 평균 득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득점이 지금 저조한 그 선수인데요. 아주 네. 그 속공 득점 잘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림이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수비 발맞고 나갔다는 판정. 계속되는 공격 한림성심대입니다. 자, 한림성심대에서 선수 교체가 있죠. 자, 5번 윤영주 선수가 들어가고요. 용지수 선수가 나옵니다. 자, 변화를 한번 주는 정은영 감독인데요.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샤클락 3초, 2초. 김민정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샤클락에 쫓겨서 던졌는데요. 자, 공 살려내는 광주대 또 빠르게 멈추지 않습니다. 김진희. 다시 뒤로 장지은. 자, 장지은. 자, 페인트존에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민정. 교체 들어간 윤영주 안쪽으로. 다시 외곽 구지수. 석점 슛이 좋은 구지수인데요. 권민아가 뒤쪽 손혜림. 자, 수비 장지은 손 맞고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자, 지금 샤클락이 또 5초 남았는데 네. 광주대 수비가 상당히 또 타이트한데요. 네, 수비의 그 선수의 움직임 아주 네. 놓쳤어요. 자, 김민정 찬스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파울이 나왔는데 좋은 찬스를 김민정 선수가 놓쳤어요. 네. 자, 권민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공을 뺏긴 다음에 파울을 범한 권민아. 아, 김민정 선수가 정말 수비를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네. 마무리가 지금 좋지 않아요. 네. 자, 한림성심대도 빨리 이 득점이 나와야 선수들이 좀 긴장이 좀 더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 선수는 많이 있는데요. 네. 마무리가 지금 안 좋아요. 홍채린. 광주대 홍채린 페인트존에서 외곽 연결. 김진희 석점 던집니다. 네, 꽂히네요. 김진희 석점슛. 네, 47%의 3점슛 성공률을 갖고 있죠. 아, 네. 41%네요. 27개를 넣어서 11. 득점력을 갖춘 선수예요. 하지만 이 선수의 특징은 또 어시스트가 리그 1위잖아요. 그렇죠. 이번 드래프트에서 드래프트 네. 성공 확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 절묘한 패스. 리버스 레이업이 마무리, 통하지 않네요. 마무리 못해주네요. 네. 네. 자, 공을 뺏어내면서 나가는 윤영주.
아직 한림성심대 득점이 없습니다. 8대 0. 손혜림, 김민정. 자, 이번엔 두 점. 아, 이것도 놓치네요. 네, 일단은 겁니다. 한림성심대는 권민호 선수가 페인트 존 안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가고요. 조금 네. 더 하이 포스트보다는 미드 포스트 쪽에서 볼을 갖고 간다면 유리한 그런 득점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권민호 선수가 슈팅 동작, 슛 동작에서 파울을 얻어냈는데 던졌던 슛은 골을 외면하고요. 파울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고 또 한림성심대학교의 정은영 감독도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네, 공격에서 조금 권민호 선수를 좀 이용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페인트 존에서의 볼 투입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요. 외곽에서의 스크린을 이용해 하는 그런 외곽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도 성심대학에서는 좀 필요한 그런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심대학교는 이 두 점 슛보다는 석점 슛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네. 더 많이 던지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27%예요. 또 광주대학은 29%의 3점 슛 평균 퍼센트율을 네. 갖고 있지만 일단 외곽에서의 득점이 살아나면 성심대학도 유리하게 공격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첫 득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권민호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55%거든요. 네. 22개를 던져서 12개를 성공시켰는데 너무 저조하죠. 그렇죠. 오늘 단판 승부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1구 성공합니다. 자, 오늘 한림성심대학교의 첫 득점 권민호 선수가 자유투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수피아여 골 졸업했고요. 네. 3학년이죠. 두 번째 자유투 권민호.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네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 싸움.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한림성심대 선수들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역시 자유투가 문제예요. 네, 여자 네. 대학이 지금 올 시즌은 그렇다 쳐도 내년 시즌은 조금 더 자유투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뛰면서 자유투 라인에 섰을 때 이 호흡에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들어가네요. 네. 석점 슛. 장지은이죠. 장지은 석점. 네, 대전 여상을 졸업했죠. 네, 네. 장지 선수의 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26%. 3점 슛을 106개를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곽에서의 득점을 많이 보는 그런 선수죠. 자, 11대 1이 됐습니다. 윤영주 돌파.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겁니다. 다시 외곽. 네, 구지수 던져야죠. 구지수 석점 들어갑니다. 네, 구지수 선수도 3점슛 성공률이 30%예요. 네. 팀에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3점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에서도 개수로는 3위입니다. 그렇죠. 98개를 네. 던져서 29개. 거의 뭐 100개를 육박하는 그런 투세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인사이드에서 강하게 서지수 선수가 득점을 성공해줍니다. 13대4. 자, 1쿼터 점수가 조금 벌어져 있는데요. 한림성심대학교가 늦게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잘 돌았죠. 잘 줬어요. 하지만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광주. 자, 광주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진희. 홍채린 다시 뒤로. 다시 안쪽 서지수. 홍채린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서지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자, 엔드라인을 벗어났나요? 네, 그렇죠. 네. 공격권이 한림성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스코어 13대4, 9점. 광주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쿼터는 약 4분여가 남아 있습니다. 김민정. 김민정 점프 두 점 들어갑니다. 네. 한림성심대에서는 이제 김민정 선수가 평균 득점이 12점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은지 선수가 빠졌지만 주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슛도 곧잘 던지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홍채린 성공합니다. 네. 홍채린 선수가 제가 이제 홍채린 선수를 설명할 때 경기를 많이 안 뛰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네. 잘못 봤어요.
황태희 선수가 평균 득점이 8.4득점을 올려주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꾸준히 경기를 띄워주는 선수. 외곽 석점 또 들어갑니다. 장지은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장지은 1쿼터면 석점슛 두 개째 꽂아넣습니다. 네, 평균 득점도 팀 내에서 두 번째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인데 네. 14.8득점을 평균 득점 올려주는 선수예요.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김민정의 돌파할 때 수비가 파울을 범합니다. 김민정 자유투 두 개. 서지수 선수의 반칙이네요. 광주대학교의 11번 서지수 선수의 첫 번째 개인 반칙. 김민정 자유투 두 개입니다. 김민정 선수 자유투가 70%예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팀의 네. 네, 선수들이 50%대인데 장원영 감독이 역시 이제 문제는 이제 잘 쉬운 득점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2구는 성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성공하면서 18-7 점수는 11점 차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빠른 공격 레이어 그리고 또 다시 바스킷 카운트가 선언됩니다. 네, 오늘 드라이브 이렇게 쉽게 주면 안 되는데. 네. 네 지금 오늘 그 장진 선수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죠. 이 장진 선수가 또 석점을 두 개나 꽂았기 때문에 네. 드라이빙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진 선수 4학년이죠. 네. 네, 대전 여성을 졸업했는데 이번 그 WKBL의 드래프트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이 여자 대학 농구를 중고에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이 대학 선수들이 좀 프로에서 많이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장진 선수 WKBL에 들어가서도 네.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가로채기 광주대학교 공격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장진 뒤쪽으로. 네 지금 페이크 동작이죠. 하지만 아, 마지막 마무리 아쉬워요. 네 페이크 동작이 아주 좋았어요. 속이면서 들어왔는데. 네. 아, 마무리 안 좋았죠. 자 한림성심대 오랜만에 속공인데요. 레이업 놓칩니다. 윤영주 놓쳤어요. 윤영주 선수 스텝은 좋았죠. 자 하지만 이번엔 광주에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윤영주 혼자 몰고 갔습니다만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윤영주의 과감한 돌파. 하지만 수비가 파울로 막으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데 만족해야 됐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나이 선수의 반칙이죠. 네. 네 수비로 조금 더 실책을 유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그 자세가 높았기 때문에 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는 용지수 선수가 들어오고요. 권민아 선수가 일단은 다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1구 놓치네요. 그렇죠? 윤영주 선수도 44%의 성공률이에요. 네. 네, 숭이여고를 졸업한 1학년 학생인데요. 자 첫 텐데요.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합니다. 자 이거 자유투 왔을 때 좀 잘 넣어주는 선수들이 있으면 좀 더 감독으로서는 안심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자, 홍채린 돌파 하지만 더블팀 다시 뒤쪽 외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빙 돌파 안쪽으로 들어와서 슛 동작 파울입니다. 네, 김진 선수의 스텝이 좋았죠. 인사이드를 네. 파고들면서 수비가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지금 들었죠. 수비가 네, 여기서 스텝을 밟고 올라갔는데요. 네. 김진희 선수가 휘젓고 다녔어요. 네. 일단 그 안방 페인트 존을 쉽게 열어준다 그러면은 그 수비에서 조금 그 어려운 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 페인트 존을 잘 지켜야 되는 한림성심대학교인데 오늘 번번이 뚫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놓칩니다. 자 리바운드 하지만 마지막은 광주대학교 나이아슬 선수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수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조금 그 광주대학의 수비가 조금 촘촘하고요. 네. 한림성심대의 수비가 조금 느슨한 모습이에요. 자 레이업 놓쳤습니다만 리바운드 용지수 다시 윤영주 김민정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한림 따냈습니다만 공이 네, 상대편에게 안깁니다. 3대2 석공 찬스 김진희 오른쪽 노루 패스 하지만 수비 파울. 자 마지막에 블록을 한번 떠봤는데 이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장점을 지금 잘 살리는 거예요. 광주대학이 지금도 아웃넘버를 만들어 놓으면서 찬스를 받는데요. 네. 자유투 얻어낸 홍채린. 네, 홍채린 선수도 56%. 자유투가 안 좋습니다. 네. 네 25개를 던져서 14개. 전반적으로 이렇게 75%는 평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50%대 참 나쁜 그 자유투예요. 거기에 또 1위 팀인데 자유투 네. 성공률이 좀 낮다는 건 더 아쉽습니다. 평균 팀 광주대학이 54%예요. 네. 자 이번엔 인사이드에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몸을 붙이면서 지금 이제 골하고 연결을 잘 시켰습니다. 네. 자 빠르게 몰아붙입니다만 블록슛 걸렸습니다. 홍채린의 블록슛 그리고 빠르게 속공으로 갑니다. 자 세 명 세 명 똑같은데요. 김진희 네, 성공합니다. 네. 김진희 선수 센스가 있는데요. 경기 선수 수비 선수를 보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센스 농구 센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멋진 득점을 나왔고 자 반면 한림성심대 야투 실패 와이드 오픈 네, 열렸습니다. 열렸죠? 아 이거를 던지지 못하네요. 자 기왕 열린 거 좀 자신 있게 던져봤으면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주춤주춤하면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 던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자신감을 찾는 많이 던져봐야지 그거를 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아쉽네요. 자 이번에 광주가 다시 한번 상대 공격 한번 끊어봅니다. 자 25대 8 남은 시간 1쿼터가 3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만 네, 이거 실책인데요. 한림성심대학교 실책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심판들이 좀 늦었어요. 자, 공격권이 다시 광주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자, 정은영 감독 표정이 안 좋습니다. 자, 쉬운 것들을 좀 많이 놓쳤죠? 네. 네 좋은 찬스에서 성심대학이 저 찬스에 득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안 됐고 그렇죠. 자유투가 좀 안 됐고 또다시 찬스입니다만 블록슛에 네,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그 성심대가 지금 잘 나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심대 선수들이 좀 긴장을 많이 했나요 오늘? 1위 팀을 맞다 보니까 또 네. 1, 2차전을 광주대에게 다 패했거든요. 그렇죠. 네, 1차전 73대 64, 2차전 때 또 70대 51. 성적이 났어요. 자 이번에 바스켓 카운트. 네. 자 투지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끝까지 봐야 돼요. 네. 네. 더 현지. 1차전 춘천에서 한림성심대학에서 경기를 했을 때 73대 64거든요. 네. 점수차가 많이 안 났던 상황이고 아주 선수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자 추가 자유투도 성공하는 도현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1쿼터 6초 남았는데요. 자 김진희 다시 뒤쪽 홍채린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되는군요. 1쿼터 25대 11 광주대학교가 10점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합니다. 자 광주는 출발이 좋았고 한림성심대는 출발이 조금 아쉽네요. 네. 이 쿼터를 네.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 잠시 뒤에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 플레이오프 4강전입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1쿼터가 종료가 됐고요. 이제 2쿼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대 11 광주대학교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자, 학우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학우들이 좀 많이 좀 찾아와서 응원을 해준다면 뛰는 선수들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네. 경기가 3시에 있기 때문에요. 네. 재학생들이 이제 수업 받는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이 네. 조금 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여유를 주면 응원을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다 흔히 말해 땡땡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수업 제끼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많이 힘들어졌더라고요. 자, 1쿼터 기록지를 저희가 살짝 받았는데 자, 지금 뭐 광주대학교는 25점 많은 점수를 넣었고 한림성심대학교는 11점. 자, 이 좀 득점인 한림성심대학교 너무 좀 저조했습니다. 네. 야투도 10%대 53%, 리바운드는 뭐 8개, 13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1쿼터였습니다.
성신대학 이제 턴오버가 좀 많았어요. 6개와 4개인데요. 네. 턴오버가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격의 득점력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양쪽 팀이 자유투,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유투 얘기를 하는데 네. 자유투가 광주대학이 6개를 던져서 2개밖에 못 넣었고요. 한림성심대도 7개 던져서 4개를 넣었어요. 조금 더 이게 퍼센트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광주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빨간색이 광주대학교, 하얀색이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김진희. 자, 김진희 페인팅 그리고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홍채린. 홍채린 네, 성공합니다. 세컨 리바운드가 좋았죠. 네. 자, 홍채린 선수가 포지션이 가드인데 리바운드 가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가로채기가 나오는군요. 네요. 자, 그리고 레이업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네, 김진희. 앞선에서의 실책은 바로 득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자, 김진희 선수가 뭐 가로채기, 어시스트, 득점까지 오늘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득점은 강유림 선수를 지금 아끼고 있는데도 지금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는 광주대학교 또다시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김진희. 자, 찬스죠. 공간이 보여요. 김진희 놓쳤어요. 완벽한 오픈 찬스였는데. 리바운드 한림성심대학교 소현지. 손혜림. 자, 안쪽으로 줍니다. 용지수. 자, 밀리죠. 자, 빨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용지수 선수도 이제 이상백배에 나왔던 경험이 있는 선수고요. 네. 광주대학에서는 이제 강유림, 김진희, 장지은 이런 선수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또 이상백배 선발 대표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갔다 온 선수들이 좀 주축이 돼서 잘해줘야 되는 특히 한림성심대학교인데요. 네. 네. 샤클락이 쫓겼네요. 샤클락 발레이션. 한림성심대학에서는 이제 권민아 선수, 또 김민정 네. 선수. 김민정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갔다 왔죠. 일단 뭐 정은영 네. 감독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이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화도가 할까요?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어차피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걸 좀 쏟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놓쳤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다시 리바운드요. 자, 아직 2쿼터 들어와서 한림도 득점이 없습니다. 김민정 오른쪽으로 손혜림. 손혜림. 자, 페인트 좀 파고들었고요. 레이업 이걸 놓치네요. 아, 찬스는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네.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지금 또 잘 봤어요. 아, 이번엔 정말 절묘한 어시스트였어요. 네. 김진희의 패스죠. 네. 평균 김진희 선수가 9개. 이 아주 그 저 어시스트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홍채린 레이업 성공합니다. 네, 점점 점수가 좀 벌어지고 있네요. 네. 홍채린 선수의 연속 득점. 자, 완벽한 찬스. 골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또 홍채린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11. 김민정 다시 뒤로. 아, 놓쳤어요. 계속되는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그리고 실세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두 점 놓쳤습니다. 리바운드 김진희. 그리고 곧바로 서지수. 하지만 스윗 파울. 용지수 선수의 파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용지수의 개인 반칙 두 번째 파울. 네, 지금 이제 광주대학의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 네. 여기서 이제 반칙이죠. 이런 것이 이제 빠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림성심대학은 백코트가 이제 빨라져야 되는데 여기에 그 파울을 더 넣다 보면 파울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한림성심대가 지금 잘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수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 파울도 좀 적절하게 잘 쓰면요 상당히 좋은 그런 활약이 될 텐데 일단은 광주가 너무 빠르고 네. 네. 스피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비에서도 쉽게 페인트존을 열려주고요. 또 앞선에서 광주대의 수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오면서 쉬운 득점을 연속해서 주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쉬운 득점 찬스, 쉬운 득점을 잘 만들어냈던 것도 이 한림성심대학교의 능력인데 네. 그 마지막이 좀 계속 아쉽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좋은 찬스에서 마무리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또 개인적으로 선수 성향을 볼 때도 체력
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거기에 지금 점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데 한림성 심대 선수들이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강유림 선수가 오늘은 일단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연습 경기 때 기존 여고 어린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하다가 네.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는 이제 네. 다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치는 과정에서도 잘 그 관리를 해서 자기가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네, 오늘 경기가 이제 4강전. 강유림 선수에게는 챔피언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서진수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놓쳤습니다만 리바운드를 광주대에서 따내면서 다시 공격합니다. 자, 페인트존 부근에서 외곽으로 연결 김진희. 자, 김진희 패스, 페인트존에서 두 점 마무리합니다. 네, 서진수 조금 그 상황에서의 볼이 투입이 됐고요. 네. 서진수 선수의 마무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진희의 또 패스가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 빈 공간 또 공격 찬스에서 쉬운 그 루트를 잘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네. 것이 이제 김진희 선수의 장점이죠. 자, 이번에 슛동 슛을 던졌는데 블록에 걸리면서 엔드라인을 벗어났고요. 다시 선수 교체를 하는 한림성 심대입니다. 권민아 선수가 나오고 용지수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네, 용지수 선수는 이제 심장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용지수가 석점을 던집니다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홍채린이 흐르는 공을 잘 따냈습니다. 김진희 다시. 자, 이번에 석점 들어갑니다. 자, 김보현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석점을 네. 성공을 하네요. 김보현 선수도 7.6득점, 평균 득점이죠. 네.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석점도 19개를 꽂아놓고 있는 선수인데 20개째를 올 시즌 성공합니다. 자, 외곽으로 구지수. 자, 인사이드 용지수. 신장이 좋은 용지수인데요. 자, 빨리 도와줘야죠. 샤클락 바리에이션이 또 나옵니다. 곧바로 연결이 되죠. 왼쪽 홍채린 그리고 이번엔 김진희. 김진희 파고듭니다. 네, 네, 쉽게 지금 그 뜸겨주고 있거든요. 네. 홍채린 페인트존에서 김진희 봤죠? 던집니다. 석점 네. 또 들어가네요.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온 슛의 정확도는 높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 놓치지 않았어요. 김진희의 석점. 네, 광주대학이 모든 면에서 압도를 좀 하고 있는데 공격력과 그 수비력 모든 것이 오늘 경기 아주 2쿼터지만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챔프전까지 가겠다라는 광주대학교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오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광주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형경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기존 여고를 졸업했고요. 신장이 1m60, 평균 득점은 3.2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2학년 선수 들어왔고요. 네. 가로채기 장지은, 장진이 오랜만에 공을 잡고 드라이빙 돌파레이어. 네. 바스켓 카운트. 발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손을 대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일단 그 체력적으로 장진 선수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그 링을 향해서 볼을 올려놨어요. 결국은 이제 들어갔죠. 이런 차이점이 이제. 광주대와 네. 한림성심대하고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를 맞이한 광주대 오늘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건 몰라도 자유투만큼은 네 그렇죠. 부족하죠. 조금 네. 이제 늦었죠. 네. 좀 볼을 성심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요. 자, 아직 뭐 또 2쿼터 중반입니다. 성심대 선수들 조금 더 힘을 내줘서 본인들에게도 좀 의미 있는 그런 경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렸어요. 열렸어요.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보현의 석점은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용지수 앞으로 빠르게 갑니다. 자, 직접 인사이드 김민정 두 점. 네. 네, 이런 득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쉽게 네. 네, 점수차를 좁힐 수가 있어요. 2쿼터 첫 득점입니다. 자, 2쿼터도 첫 득점이 조금 늦게 나온 한림성심대인데요. 네, 자, 서지수 두 점. 아, 일단은 이제 스피드, 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네. 득점입니다. 네, 광주대 선수들도 흔들릴 땐 또 흔들리는데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의 흐름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은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민희 선수의 무리한 그런 슛 동작이죠. 네, 욕심이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다가 손혜림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아, 이런 그 공격 방법을 가져가야 되죠. 네. 지금 막 억지로 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마 이 플레이에 대해서는 패턴 플레이 연습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46-16, 30점 차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장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걸 따내는 김보연. 박사웃이 지금 안 됐어요. 네. 자, 또 뚫립니다. 김보연 2점 성공.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광주다 선수들 완벽하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경기. 그렇습니다. 나온 선수마다 이제 잘 자기 목소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네. 김민정 던집니다. 석점 짧아요. 자, 리바운드 김진희. 네, 다시 뒤쪽 바로 넘어가죠. 네, 살려냈고 3대2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황이 3대2가 됐어요. 자, 파고듭니다. 장지은 2점. 네, 오늘 장지은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장지은, 김진희, 홍채린. 네. 뭐 들어가는 선수마다 서지수도 많이 넣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WKB의 드래프트에서도 좋은 그 순번에서 네. 그, 번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선수랑 좀 다르게 대학 무대에서 많은 것들도 배우고 다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이제 그 프로 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조금 훈련량이 좀 많고 이런 거에서 단체 생활에서도 자유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체계적인 그런 숙소 생활이라든지 네. 훈련이라든지 이게 있거든요. 좀 힘이 들지만 대학 선수들이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멘탈을 좀 갖고 가준다면 좋은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력은 뭐 네, 지금 뭐 신한은행의 이제 윤민지 선수 같은 경우 네. 저기죠. 윤민지 선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학 선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좀 많이 심어져야 또 많은 선수들이 또 대학에 또 와서 네. 많은 또 본인들의 시야 또 실력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장진 선수가 충분히 그런 네. 역할을 해낼 수 있고요. 김진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드라이빙 돌파 레이업. 자, 바스켓 카운트. 윤영주의 드라이빙 돌파. 그리고 자유투를 하나 더 얻어냈습니다. 장진 선수의 파울이군요. 점수차가 좀 많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간다면 네. 좁힐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림성심대학교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4강입니다. 네. 자, 본인들 후회 없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한림성심대가 경기를 잘했다는 거 보면 외곽의 슛이 좀 도와주면 네. 경기를 잘 풀어나갔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로즈볼.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공을 따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었는데요. 자, 계속되는 공격권이 한림성심대학교로 주어지는군요. 네. 자, 이렇게 투지를 보여주는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이 쿼터 1분 53초 남았지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하프타임을 맞고 3쿼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정. 자, 도와주는 선수가 필요하죠. 손혜림. 손혜림 드라이빙 네. 외곽으로 이런 거에서 이제 외곽에 들어가줘야 되죠. 던졌죠.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이현경 앞으로 줍니다. 김진희 오른쪽 김보연 안쪽으로 자 이현경 페인트존에서 뒤쪽으로 연결해줍니다. 김보연 이번에는 에어볼 하지만 공격 아 공이 저기서 백보드에 네, 붙었어요. 붙었군요. 선수들 때문에 가려서 공이 안 보이는지를 알았는데 자 공이 끼고 말았습니다. 자 김보현 선수가 저렇게 공을 끼워놨습니다. 네. 네 여기서 꼈죠. 자 보통 남자 선수들은 저렇게 끼면은 키 큰 선수가 공을 그냥 한 손으로 빼오더라고요. 점프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심장과 점프력이 있어도 되는데요. 네. 여자 선수들은 뭐 링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샤클라 고초 던졌습니다. 이번 슛이 들어가는군요. 장지은. 자, 되려니까 또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네. 네. 좀 안 되는 날은 이렇게 막고 안 들어가는데 되는 네. 날은 막고 들어가요. 광주대학교 경기에서 뭐 제가 그 경기 본 중에서 장지은 선수 굉장히 오늘 잘하고 있어요. 네.
원래 자, 영지수. 실, 네, 원래 실력이지만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더 돋보이게 잘 그 한 활약을 좀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광주대 선수들 전원이 아마 리그 어떤 경기보다 오늘 잘 풀리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챔피언전의 그 데뷔를 네. 잘 준비해가고 오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지금 전반전이지만 보여주고 있네요. 손혜림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광주대 이현경 스미파울 윤영주. 자 지금 광주대가 강유림 선수를 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하고 많은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 리그 때는 이 강유림 선수 의존도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긴 하지만 많은 득점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요. 네. 강유림 선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강유림 선수 말고도 좋은 선수가 워낙 많아서 네, 그렇죠. 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2초, 1초 던져야죠. 두 점. 네, 인정되지 않았네요. 네. 자 이렇게 2쿼터도 마무리됐습니다. 2쿼터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10점밖에 놓지 못했네요. 2쿼터 종료 점수가 52대 21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4강 플레이오프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경기입니다. 하지만 3쿼터 4쿼터가 남아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한번 도전하는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광주대학교의 또 지금까지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4강 플레이오프 두 팀의 단두대 매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 2쿼터 저희가 경기를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초반 광주대학교도 초반에 한 1, 2분은 좀 흔들렸는데 네, 그렇죠. 작전 시간 이후에 완벽한 집중을 보여주면서 한림성심대학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1, 2쿼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그 한림성심대의 페인트 존이 뚫렸다는 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외곽에서의 슛찬스 생기고요. 득점이 이제 초반 시작하자마자는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서 압도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줬어요. 네. 자, 그 뭐 1쿼터, 2쿼터 점수 합계가 52점, 52점 많은 점수를 넣었던 광주대학교. 네, 오늘 그 장지은 선수의 활약이 되게 돋보이는 네.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 오늘 장지은 선수가 많이 보여요. 네, 네. 외곽에서의 그 슈팅 능력이라든지 인사이드를 네. 파고들면서 득점을 연결시키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 뭐지 아주 좋고요. 방금 전 김진희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이었고, 자 이렇게 이 도지수 선수, 도현지죠? 네, 도현지 선수 투지 있는 이런 모습 한림성심대학교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림성심대학이 이제 외곽이 지금 안 터져지고 있어요. 이런 네. 것이 이제 터져주면 경기를 이제 잘 팀플레이가 살아날 텐데요. 이런 것이 안 됐고 일단 수비에서 빠른 발에 광주대학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 네. 점수를 많이 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격도 좀 아쉽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곽이 안 터져지고 오히려 광주가 외곽이 오늘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파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네. 발이 늦다 보니까 손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바스켓 카운트하고 원샷을 더 주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할 거면 좀 미리 좀 끊어주면은.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이제 수비의 그 요령인데요. 그런 네.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을 한림성심대학교가 1, 2쿼터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 뭐 4강까지 올라왔고 또 힘겹게 올라온 만큼 이
본인들의 또 각오, 투지, 의지 생각했던 게 많았을 텐데 아마 한림성 침대 선수들도 생각했던 거 반도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정을 네. 오다 보니까요. 네, 춘천에서 광주까지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멀어요. 네, 이런 피로감도 네. 있을 거고 분명히요. 네. 반면에 광주대학은 이제 홈코트에서 하는 그런 유리한 이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림성심대학교가 넘어야 될 게 상당히 많군요. 3쿼터, 4쿼터에는 어떤 경기 양상이 될지 저희는 잠시만 더 쉬었다가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광주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4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 2쿼터 전반 52대 21 광주대학교가 아주 많은 점수를 앞선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가 오늘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광주대학교 이번 시즌 또 이렇게 또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정말 오늘 정교하게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52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지금 뭐 그 지난번에 이제 정규리그 때 네. 양쪽 팀이 했을 때 광주대학이 그 73점, 70점 이렇게 득점을 했어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80점, 90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격력에서는 이제 한림성심대가 너무 이제 실책이 많다 보이고 또 야투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는 이제 광주대학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득점하고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전반 분석을 해보죠. 득점은 역시 광주대학교가 많았고요.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었고 어시스트도 많았고 스틸, 블록슛 모든 공격적인 면에서는 광주대학교가 앞선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스코어예요. 그렇죠. 네. 경기에 투입이 된 선수들의 이제 평균 득점이 4명 선수가 두 자릿수의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홍지리 선수가 10득점. 김진희 11점, 장진 14점, 서지수 선수가 10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른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공격력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캠프전에서 어떤 팀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캠프전 팀들 많이 좀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야투 성공률도 광주대학교 25%, 55% 상당히 좋았고 한림이 좀 아쉽네요. 23% 너무 저조하잖아요. 네, 이런 득점 야투 네. 성공률이 굉장히 나쁜 거죠. 네. 계속해서 이 좀 넣을 수 있었던 그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에서 몇 개만 좀 들어가줬다면 네. 한림 선수들도 좀 자신감이 생겨서 더 많은 득점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렇죠. 네. 본인들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야투 성공률이 아닐까. 하지만 후반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더 기록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림 선수들은. 한림 성심대는 예, 일단 수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경기를 펼쳐갈지 이제 잠시 뒤에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한림성심대학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먼 곳 춘천에서 이곳까지 오느라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선수층도 그렇게 두텁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후반전의 이제 시작은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림성심대의 성공률이 23%의 야투 성공률이거든요. 일단은 공격이 안 됐을 때는 수비로 해서 수비로 풀어나가면서 상대방의 실책을 유도하면서 쉬운 득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 광주대학교 오늘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고 52 득점을 전반전 1, 2쿼터에 퍼부으면서 한림대학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성경 감독이 정말 챔프전까지 그냥 쉽게 가지 않겠다. 뭔가 완벽한 것을 보여주면서 가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수들이 코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성균 감독이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에 가서 좋은 그런 성적은 이제 결국 이제 좋지를 않았지만 네. 일단 그 좋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유림, 장지은, 김진희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국제 경험을 이제 쌓다 보니까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오면서 좀 더 본인들의 네. 그 실력이 더 향상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쩐지 오늘 경기에 정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대학교 선수들인데 국제 무대에서 또 힘 있는 선수들 또 기량이 더 좋은 선수들을 만나면서 또 단련이 됐던 광주대학교 선수들 대표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세 선수들의 이제 활약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성심대학에서는 이제 김진희 선수를 좀 더 타이트하게 몰아붙여야 됩니다. 일단은 또 김진희 선수 물론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지만 김진희 선수에게서 공격이 시작되는 광주거든요. 그렇죠. 네. 자, 3쿼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반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광주가 지금의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요. 3쿼터에서 확인하시죠. 3쿼터는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자, 구지수가 다시 먼저 나왔습니다. 구지수 파고듭니다. 자, 놓쳤어요. 하지만 공 살아있고요. 김민정. 김민정 인사이드. 네. 아, 이걸 놓쳤어요. 지금 이제 잘 들어갔어요. 네. 이제 김민정 선수가 직접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 밑에 또 권민정 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 하지만 공격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수비 파울. 광주대학교에 수비하던 10번인 것 같은데요. 김보현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지금 용지 선수와 권민아 선수를 이제 더블 포스트에 세웠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포스트 쪽에 조금 힘을 좀 주는 그런 공격 포지션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또다시 서지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슛 동작 파울. 김민정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네, 김민정 선수가 지금 그 양쪽 더블 포스트를 좀 활용을 하면서 슛이 안 들어가면 두 선수가 있어요. 용지수 선수나 권민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 성공. 김민정 자유투 성공. 그리고 두 번째도 성공합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자, 이번엔 3쿼터에서는 한림성심대학교가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을 했습니다. 1, 2쿼터 모두 5분이 지난 다음에 득점을 했었는데 자, 또 다른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지수 드라이빙 돌파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현경이 잘 커버했고요. 페인트 존 다시 오승환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가로채기. 네. 자, 김민정이 잘 끊어냈습니다. 김민정 그리고 구지수 던지질 못하네요. 공격수가 훨씬 많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한림의 방금 찬스였습니다. 김민정 슛 네, 실패. 계속 그 무리한 그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김민정 선수가 조금 선수들의 움직임, 팀플레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다시 광주대학교 공을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서지수 이번에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왼쪽엔 구지수가 있는데요. 김민정 드라이빙. 구지수 쪽으로 구지수가 던질 수 있는데요. 늦었습니다. 다시 구지수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실수 없이 또 몰아붙이는 광주대학교. 일단은 광주대학교 빨리 공격 코트로 넘어와서 그렇죠.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네, 파울이죠. 자, 오승환 선수가 공격할 때에 11번 권민아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오승환 선수 신장이 1m 80이에요. 네, 스피어고를 졸업해서 1학년인데요. 오늘 아주 모처럼 만에 경기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자신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1학년이거든요. 그렇죠. 또 아무것도 모를 때 또 빵빵 터질 수 있거든요. 자, 오승환 리바운드 그렇죠. 잘 잡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플레이예요. 네. 자, 외곽에서 리바운드를 잡아줘야죠. 네. 김보현 지금도 자, 또다시 오승화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자신감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자, 한림성심대학교 11번 권민아 선수는 반칙 4개째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 김보현 선수가 돌파할 때 공을 잡을 때 이 사이드 네. 라인을 터치를 했죠. 밟았어요. 자, 그러면서 공격권이 다시 한림성심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네, 라인을 밟았네요. 네, 정확하게 저희 카메라가 잘 잡았습니다. 52-23 점수차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구지수가 김민정에게 한림성심대학교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김민정 성공합니다. 어렵게 네. 득점을 하네요. 김민정 선수가 공격을 하는 것도 좋아요. 네. 이제 외곽에 있는 팀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팀플레이가 되면 본인에게 찬스도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요. 네. 무리한 동작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으로 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석점 던집니다. 멀리서 성공하네요. 네, 자, 김민정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성공. 3쿼터 득점을 조금씩 더 해주고 있는 한림성심대입니다. 52-28. 자, 이번에도 공 따냈죠. 김민정 드라이빙. 자,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광주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지수. 다시 용지수가 중거리 슛. 약합니다. 하지만
혼이 직접 리바운드 잡을 때 그냥 나갔군요. 네. 네. 첫 동작 이후에 오펜스 리바운드 따로 들어가는 건 아주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놓치면서 그대로 엔드라인 벗어났다는 판정. 공격권 다시 광주대학교로 넘어옵니다. 자, 오히려 3쿼터는 광주대학교가 지금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현경 인사이드 서지수 핀트존. 자, 파울로 네. 잘 끊었습니다. 심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 서지수 선수가 이제 잘 끌고 들어갔죠. 파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끌고 들어갔죠. 골밑까지 잘 들어왔어요. 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군요. 첫 동작으로 심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서지수 선수의 자유투가 아주 안 좋은데요. 자, 네. 지금 들어갔죠? 일단은 1구 성공하면서 3쿼터 첫 득점 서지수 선수가 기록합니다. 12개를 던져서 4개를 성공을 했어요. 오늘 경기 전까지는요. 네. 자, 2구 실패. 기록이 참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기록대로 지금 넣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구지수 다시 김민정 왼쪽까지 손혜림 안쪽으로 용지수 손혜림 던집니다. 석점 길었습니다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한림 성신대는 외곽이 터지면 경기 네. 운영이 잘 됐어요. 일단 김민준 선수의 3점 슛이 하나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또 던지죠. 용지수 짧아요. 하지만 본인 직접 잡았고 자 뒤쪽에 손을 들고 있는 선수 도현지에게 도현지 파고들면서 도현지 슛. 자, 조금 어려운 슛을 잡고 던지고 있는 한림 선수들입니다. 서지수 그리고 이현경 안쪽으로 오승화. 오승화 점프 짧습니다. 자, 리바운드 어렵게 도현지 선수가 잘 따냈습니다. 자, 빠르게 가죠. 자, 받쳐주는 선수 구지수. 네, 스크린을 네. 이용한 다음에 이제 커팅을 많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게 좀 팀플레이인데 네. 좀 많이 안 나오는 게 아쉽습니다. 안 들어가면 그 수비 위치에 네. 광주 선수들이 이제 다 포진을 해 있어요. 과감한 돌파 네. 이업 성공! 이현경. 네, 광주대학은 이제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이제 3득점을 했습니다. 네. 자, 55대 28. 조금 점수를 좁혔는데 광주대학교가 다시 득점을 하면서 점수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 선수의 악착 같은 수비. 용지수 중거리 슛 두 점 꽂힙니다. 네. 조금씩 이제 슈팅 능력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외곽이 살면은 조금 이제 성심대학이 공격의 이제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렇죠. 성심대학교는 정말 외곽에 조금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일단 광주 수비도 상당히 좋고요. 자, 어쨌든 점수 차가 25점 차. 조금은 점수차가 좁혀졌습니다. 네. 김진희 선수를 좀 빼주죠. 네. 쉬게 해주고 있어요. 김진희 선수 1, 2쿼터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벤치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동안 경험 많이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들어온 광주대학교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한림성신대학은 이제 지역방어로 이제 수비를 바꿨습니다. 자, 또다시 엔드라인을 밟았군요. 네, 장영훈 선수 있죠? 네, 네. 장영훈 선수. 네, 대전여상을 졸업했는데 1학년이네요. 네. 3쿼터에는 이제 저학년 학생들을 좀 많이 네. 활용을 하는 이제 국성윤 감독이네요. 이 장지은 선수의 동생이 장영훈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구지수 어렵게 안쪽으로 잘 줬습니다. 김민정 더블팀인데요. 뚫어내고 올렸습니다만 파울 얻어냅니다. 자유투 두 개. 자, 이렇게 자유투를 얻어내서 다 성공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은근히 또 자유투 1점이긴 하지만 이게 또 모으면 크거든요. 네. 정규리그의 김민정 선수는 70%이기 때문에 네. 네, 좋은 자유투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구 성공. 31대 55. 네. 정은영 감독은 조금 경기가 뭐 1위 팀 광주대를 맞이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하지만 또 준비했던 것, 약속했던 게 많이 안 나온다라는 네, 그런 그렇죠. 표정은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읽히네요. 이은지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수비와 공격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주 득점원인데요. 자, 이번에 광주대학교의 석점 슛이 한번 던져봤는데 링 맞고 그대로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은 그 수비를 지역방어로 바꾸면서 조금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아, 이번엔 패스 미스,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볼이 이제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요. 그렇죠. 김민정이 잘 끌고 들어가서 시도는 좋았는데 사인이 좀 맞지 않았네요. 지역 방어기 때문에 이제 외곽에서의 이제 슈팅 능력을 광주대학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자, 또다시 턴오버. 계속해서 지금 광주대는 공격이 잘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뭐 교체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네, 기존 선수들하고 또 백업 선수들하고 이제 차이죠. 그렇죠. 저학년이기도 저학년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경기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큰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도요. 그렇습니다. 반면 한림 선수들은 상대가 어떤 선수가 나오든 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김민정 두 점. 네, 점수차를 이제 계속 좁히고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좁혀보면서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현 드리블. 자, 만만치 않죠, 수비가. 자, 수비에게 걸립니다. 하지만 루즈볼이 광주대학교에게 안겼습니다. 심판이 쓸 김민정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되는 거죠. 지역 방어에서는 이제 볼을 그 수비 위치를 보고 패스가 나가야 되는데 볼을 잡으면 무조건 드리블 치게 되면 상대방 수비에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잡자마자 이제 드리블을 쳤는데요. 인사이드로 이제 파울은 됐지만 인사이드 파고 들려면 이제 순간적인 그 스피드 동작을 이용하면서 외곽에서 인사이드 파고도 외곽의 찬스를 봐줘야 됩니다. 네.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실패. 정말 기록제로 반만 넣고 있어요. 네. 구지수 오른쪽으로 김민정, 도현재, 다시 구지수. 석점 슛이 좋은 구지수인데요. 오늘 한 개밖에 없고 시도도 하나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김민정 잘 들어왔다가 마지막 슈팅 아쉽습니다만 볼을 직접 잡아서 마무리합니다. 네. 네, 김민정 선수의 득점력은 좋아요.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외곽에서는 서 있게 되거든요. 득점 혼자서 이제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선수들이 서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됩니다. 김보현 멋지네요. 자, 이렇게 석점 슛이 들어가면은 지역 방어를 깰 수 있는 게 또 석점이잖아요. 김보현 선수가 32%의 3점 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스를 좀 김보현 선수 쪽으로 만들어줄 필요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역 방어 잘 했다가 석점 슛을 처음으로 얻어맞은 한림성심대의 공격인데요. 턴오버가 나옵니다.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손혜림 선수가 잡지 못했고요. 장영은 선수가 공격 시작합니다. 1분 한 20여초 남은 3쿼터인데요. 자, 놓쳤어요. 오승환 놓쳤는데 루즈볼. 결국 공을 다시 가지고 오는 한림성침입니다. 도현지. 자, 돌아서면서 패스 연결. 구지수 왼쪽. 손혜림 다시 인사이드. 용지수. 자, 페인트 존까지 들어왔어요. 용지수. 그렇죠. 하지만 수비 파울. 일단은 그 용지 선수가 센터 그 포인트 안에 페인트존 안에 이제 있기 때문에요. 네. 투입을 시킨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고 오승환 선수하고 충분히 1대1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파울을 만들어냈어요. 두 선수 모두 180cm 장신 센터 선수들인데요.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예, 또 자유투 성공률이 좋으면 상대 입장에선 함부로 또 파울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성공. 59대 36입니다. 37입니다. 자, 안쪽 들어가지 않네요. 바스켓 카운트가 되지 못합니다. 서지수 선수의 파울입니다. 아, 6번이군요. 네, 잘 김진희 봤죠? 파울. 여기서 저 쉬운 득점이에요. 이것도요. 네. 도현지 선수의 파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유투 1구 실패. 서지수의 자유투 1구 실패. 2구는
들어가면 기록대로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요. 두 번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한림성심대학교 김민정. 자, 김민정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 수비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고 있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잘 줬고 네, 열렸어요. 와이드 오픈 석점. 하지만 심판 위슬이에요. 네. 자, 지금 도현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와이드 오픈에서 석점 슛을 던지고 나서 네, 잘 빼줬죠. 네. 던지고 나서 파울이네요. 네, 무릎과 무릎이 부딪혔습니다. 저렇게 부딪히면 상당히 또 그렇죠. 아프고 부상으로 또 네.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못 그 떨어졌을 네.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다행히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현주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부산에 이제 도현 선수가 동주여고를 졸업했네요. 네, 자유투 네. 1구 실패. 동주여고가 네. 농구 명문인데요. 네, 1학년이죠. 네, 자유투 1구는 아쉽게 실패합니다. 네, 평균 득점은 이제 3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경기 출장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정기리그 자유투 10개 던져서 6개. 네. 네, 장진 선수는 100개, 106개를 던졌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도현 선수 경기 투입도 이제 적었고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아쉽게 자유투는 3개 중에 1개만 성공시키는 도현주 선수입니다. 21점 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남은 3쿼터 시간 27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웃사이드 오승화 다시 외곽으로 아, 연결. 지금은 패스가 좋지 않았어요. 길었습니다. 패스 미스. 턴오버를 범하는 광주대학교. 자, 20초가 남았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점수를 좀 더 좁히면서 4쿼터를 맞이해야 될 텐데요. 자, 이번 공격 어떻게 가져갈지. 하지만 자, 김민정 노즈볼 잘 따냈습니다. 김민정 드라이빙. 김민정 2점 성공. 김민정이 직접 해결합니다. 자, 남은 시간 1초 던져야 되는데요. 늦었어요. 자, 장영은 선수가 던져봤습니다만 부조가 울린 다음에 공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3쿼터 종료됐습니다. 59대 40. 19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만 점수 차가 조금 좁혀지면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뒤에 4쿼터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광주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4강 플레이오프 그중에 한 경기입니다.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3쿼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가 남아있는데 19점 광주대학교가 앞선 채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기는 팀이 챔프전에 진출을 하는데 자, 챔프전은 9월 20일부터 경기가 네. 펼쳐집니다. 챔프전은 3판 2선승제입니다. 그렇죠. 네. 경기는 이제 2시에 펼쳐집니다. 네. 자, 그 경 챔프전 가서는 또 다른 승부가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먼저 오늘 두 경기에서 승리팀이 각각 승리팀이 챔프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한 5시쯤부터는 용인에서 용인대학교와 수원대학교가 대결을 펼치면서 챔프전을 올라갈 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경기의 승자 그리고 오늘 이후에 네. 5시 경기의 승자가 챔프전에서 맞붙겠습니다. 자, 4위 팀 한림성심대학교 그리고 1위 팀 광주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가 그래도 점수는 조금은 좁혔습니다. 네. 네. 3쿼터에서는 이제 주축 선수들을 국성윤 감독이 이제 뺐거든요. 네. 지금 4쿼터도 지금 거의 뺀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몇 명의 선수들은 좀 보입니다만. 네. 장진 선수가 들어왔죠? 네. 아, 많이 들어왔네요.
자, 또 선수 교체를 해주면서 변화를 주는 국성경 감독. 한림성심대학교 선수들은 거의 뛰었던 선수들이 계속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4쿼터 광주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서지수 선수 다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홍채린 선수가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홍채린 두 점 놓쳤습니다. 구지수 리바운드. 아, 구지수 봐야죠. 뒤에서.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구지수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광주대학교의 11번 서지수 선수가 파울 4개째네요. 네. 지금 이제 파울이 이제 많아졌죠. 그래도 네. 이제 백업 선수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경기에서 파울 안 당하고 끝까지 하는 것도 이제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는데 네. 빨리 나오면은 이제 경기를 못하는 선수예요. 그렇군요. 자, 리버스 레이업 놓쳤어요. 리바운드 서지수. 김민정 끝까지 상대를 귀찮게 하면서 벌로 끊습니다. 김민정 선수의 개인 반칙 3개째 반칙을 범합니다. 신경전이 잠시 있었고요. 자, 다시 광주대학교 나이아슬. 서지수에게 다시 이어받는 나이아슬이 오른쪽으로 줍니다. 장지은. 자, 안쪽으로 잘 줬죠. 홍채리 잘 돌아섰다가 장지은 두 점 성공합니다. 네. 오늘 3쿼터 시고요. 4쿼터에 네.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첫 득점. 지금 오늘 경기는 이제 컨디션이 아주 최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 방어로 이제 광주대학이 이제 수비 전환을 했죠. 자, 석점이 좋은 한림성심대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점 놓쳤습니다. 용지수 리바운드. 그리고 외곽으로 연결. 다시 김민정 던집니다. 좀 먼 거리인데요. 짧아요. 그대로 링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 광주대학교로 다시 넘어갑니다. 61대 40, 4쿼터 8분 34초가 남아 있습니다. 홍채린 선수가 드리블로 치고 넘어왔습니다. 나이아슬 앞엔 구지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지수. 아, 서지수 움직임 좋아요. 네, 좋아요. 아, 멋진데요. 두 점 성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감이에요. 이런 자신이 없으면 이런 건 동작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기량들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이 광주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외곽 용지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나이아슬. 자, 또 빠르게 치고 가죠. 왼쪽으로 홍채린, 장지은. 자, 선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심판 휘슬이죠. 네, 파울이죠. 자, 한림성심대학교의 5번 윤영주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합니다. 자, 신경전이 있었군요. 서지수 선수와의 몸싸움. 윤영재 파울이었습니다. 오승화. 오승화가 들어가 봅니다. 오승화. 오승화 리버스 레이업 통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을 쌓는 거예요. 네. 네, 자, 트래블링이죠. 다시 시판이 쓰리죠. 네. 트래블링. 일단은 그 오승화 선수를 투입한 것이 일단 포스트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을 살려주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오승화 선수가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엔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경험이 이제 굉장히 그 선수한테는 선수의 개인적으로는 네. 좋은 거죠. 물론 오늘 경기 점수차가 나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경기란 말이죠. 네. 자, 손흥민 선수. 네, 경기는 많이 투입을 해서 많이 뛰어보는 것이 네. 네, 선수 개인 기량이 많이 느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나이아슬 드라이빙 돌파 두 점 놓쳤어요. 자, 빠르게 잘 치고 들어왔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용지수 쪽으로. 자, 용지수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잡아냅니다. 김민정 다시 용지수 외곽으로. 네, 왼쪽 열렸어요. 구지수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하지만 협력 수비로 공을 다시 빼내는 한림성심대. 다시 네. 외곽 구지수. 빨리 반대로 와야죠. 네. 용지수 중거리 두 점 성공합니다. 네. 하이포스트 쪽에서 이제 용지수 선수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용기 선수의 또 좋아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네. 자, 좋아하는 위치 용지수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오늘 일곱 점째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홍채린 드라이빙 드롭할 때 수비 파울입니다. 순간 돌파가 광주 선수들의 앞선이 좋기 때문에 네. 뒷선에 있는 그 한림성심대의 이제 수비가 잘해야 되죠. 완전히 팔을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홍채린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1구 실패합니다. 상당히 빠른 농구를 구사하고 있는 광주대학교인데 요즘 모든 스포츠가 좀 스피드를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피드와 체력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겸비가 돼야지 좋은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광주대학교 뭐 선수 개개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이 빠르다는 것 네. 이번 리그 전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대 하면은 이제 연습량이 다른 대학보다는 좀 많고요. 네. 또 선수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들 이런 것들이 높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이제 좋았고 올해도 이제 정규리그를 이제 12전 12승 네. 전승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마쳤던 그런 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림성심대학교 공격인데요. 자, 이번엔 수비 걸립니다. 김민정 선수의 공격 걸렸고 빠르게 또 트랜지션 뒤쪽 홍채린 그리고 인사이드 오승화 두 점 놓칩니다. 리바운드 싸움. 자, 공격권 한림성심대학교로 선언이 됩니다. 네. 자, 오승화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오는데 아직 오늘 득점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자, 4쿼터 남은 시간 5분 35초입니다. 점수는 22점 차 64대 42. 자, 지금 놓쳤어요. 자, 아, 그러나 불확으로 지금 수비 성공을 시키네요. 오승화 선수의 키가 한 몫을 했습니다. 다시 광주대학교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서지수 놓쳤어요. 리바운드. 자, 패스미스가 나올 뻔했었는데 오히려 앞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손혜림. 한림성심대학교 윤영주 다시 뒤로 던지지 못합니다. 구지수가 오른쪽 김민정 잡자마자 슛 놓칩니다. 자, 그리고 야, 리바운드 이것을 끝까지 살리네요. 홍채린 선수가 이 공을 핸들링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 어려운 동작이었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을 이제 살려서 지금 공격으로 이제 전환시키는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서지수 성공합니다. 손혜림과 신장 차가 좀 나죠. 한 15cm 이상 난 10cm 이상 나고 있는데 서지수가 뚫어내면서 다시 득점. 66대 40입니다. 오른쪽. 자, 와이드 오픈이에요. 석점 놓칩니다. 손혜림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홍채린. 다시 빠르게 공격 전환. 나이스를 직접 파고들다가 오른쪽. 자, 다시 뒤로 물러나는 이현경입니다. 자, 살려내는 홍채린 그리고 이현경 와이드 오픈. 석점 던집니다. 네, 들어가네요. 네, 지금 그 슈팅 동작이 아주 깨끗했죠. 네. 네, 이현경 선수의 3점 슛. 이영현 선수는 3점 슛을 한 번도 안 던져봤는데 그렇죠. 오늘 첫 3점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첫 3점 슛이에요. 네. 네. 득점 성공하면서 69대 42가 됐습니다. 자, 홍채린 선수가 벤치로 나오고 지금 10번 김보현 선수 그리고 장영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구지수. 네, 수비는 계속해서 이제 지역방어입니다. 네. 다시 김민정, 구지수. 자, 구지수가 젖혀내면서 던지지 못하고요. 다시 가운데 윤영주. 네, 구지수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갔죠. 네, 지역 방어에서는 네. 이제 빠른 패스 이런 패스로 해서 이제 오픈샷을 만드는데 하나 성공을 했어요. 네, 링 맞고 크게 튀었다가 들어가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보현. 네, 반격이네요. 곧바로 석점으로 반격하는 김보현입니다. 네. 김보현 선수 이제 3점 슛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69대 45. 다시 구지수가 던집니다. 자, 하지만 링 안쪽 맞고 나오는 공. 자, 파울로 윤영주가 상대 빠른 공격을 저지해 봅니다.
알림성심대학교는 도현지 선수가 들어오고요. 구지수 선수를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1학년 도현지가 다시 들어옵니다. 72대 45. 남은 시간 2분 50초. 2분 50초. 이변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왔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점수차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오승화 두 점 놓칩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손혜림 앞으로 김민정. 이현경과 1대1인데요. 김민정 점프슛 두 점 성공. 자, 김민정도 점수는 꾸준히 제 몫은 득점으로만 보면 제 몫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3쿼터까지만 해도 20득점을 올렸어요. 네. 20점 이상을 오늘 경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손혜림 선수가 아니라 김민정 선수에게 파울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김민정 선수에게 파울. 김민정 선수는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김민정 선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됐습니다. 네. 한림성심대학이 이제 팀 파울이 걸렸기 때문에요. 네. 자유투 두 개가 지어지죠. 이현경 선수 자유투 두 개. 1구입니다. 깨끗하게 네, 성공. 이현경 선수는 리그에서 4개를 던졌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밖에 성공시키지 못했는데 오늘은 아주 슛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경기에 출전해서 계속 득점. 이번에도 득점.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합니다. 47, 74.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늘 키플레이어로 뽑았던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경기에서 만나보지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강윤 선수의 코에 이제 부상. 네. 이윤지 선수는 허리 부상으로 해서 경기를 나오지 못했네요. 네. 자,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니까요. 영재수 리바운드 득점. 74대 49입니다. 1분 40여 초. 오른쪽 김보현 다시 뒤로 장영훈. 네, 반다가 비었는데요. 네. 보지 못했어요. 자, 오승화가 직접 두 점. 아, 아깝네요. 네,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네. 네. 아, 시도는 아주 좋았어요. 네. 시도가 좋았다는 건 딱 던져야 될 타이밍 때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왜 그 코너 쪽에서 비어 있었거든요. 김보현 선수가. 네. 네. 거긴 좀 못 봤었던 광주대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페인트 존 용지수 두 점 성공. 자, 용지수 선수의 이 높이. 네. 1쿼터 때부터 좀 더 많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드네요. 지금 느낌감이 좀 있어요. 네. 네. 3쿼터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공격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나왔어야 되는데요. 네. 자, 페인트 존 서지수 올라갑니다. 두 점 놓쳤어요. 서지수가 1, 2쿼터는 정말 다 들어갔는데 조금은 놓치는 공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45초 정도 남았습니다. 수비 파울 김민정. 네, 파울이죠. 네. 선수인 것 같은데요. 자, 김민정 선수군요. 5반칙 표정입니다. 5반칙이네요. 네. 네, 46.6초 남은 상황에서 네. 네, 김민정 선수 아주 득점으로 해서는 이제 잘 주 득점으로서의 활약을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네. 자, 구지수 선수가 대신 들어옵니다. 얻어낸 자유투 1구 놓치는 장영훈 선수입니다. 1학년 장영훈. 네, 장영훈 선수는 두 개를 던져봤는데요. 네. 정규리그에 두 개 던져서 두 개 다 못 넣었어요. 세 개, 네 개째 지금 다 실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0초가 남았고요. 74대 51입니다. 용지수 왼쪽 열렸죠. 윤영주 석점. 네, 성공합니다. 무진감은 있어요. 아, 이게 네. 그 한림성심대가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게 이제 외곽이라고 했었는데 네. 네, 늦게 터지네요. 20점 차. 네, 조금 일찍 터지면 본인들도 경기 흐름을 가져가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점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경기를 했었을 텐데 샷클락 쫓기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광주대학교 김보현 오른쪽 네, 장영은 석점 짧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공격권 가지고 오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만 이제 2초 남았어요. 네. 네. 자, 국정경 감독 이제 챔프전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맞대결 74대 54 20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승리하면서 챔프전으로 진출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광주대학이 챔프전에 올랐고 올해도 이제 챔프전에 올라왔는데요. 네. 그만큼 그 선수들이 노력에 대한 그런 그 기대치가 올라온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는 오늘 경기 끝내놓고 마음 편하게 5시 경기 용인대와 네. 수원대학교 경기를 좀 관람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0일 날에 이제 챔프전 3전 2선 승제가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경기력을 봐서도 선수들이 준비를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챔프전에 맞춰서 준비된 듯한 그런 광주대학교의 모습, 챔프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광주대학교의 챔프전도 기대해 주시고 한림성심대학교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림성심대학교 네. 이번 시즌 또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그 정규리그 때는 이제 초반에 좀 잘 나가다가 후반전에 이제 그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 그 정규리그 하반기 때부터 잘했기 때문에 네. 4강에 올라왔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이제 선수들이 조금 준비를 좀 잘 했는데 광주대를 맞이해서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즌 첫 4강에 올라왔으니까 내년엔 또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좀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가 이제 4학년이 없기 때문에 네. 내년도를 이제 한림성심대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에서 4강전 첫 경기 담두대 매치로 진행된 경기에서 광주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프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5시 경기 때는요. 5시 오늘 5시에는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 맞대결 이 경기의 승자와 광주대학교가 9월 20일부터 3판 2선 승제 챔프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학 농구리그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서 아쉽습니다만 이 챔프전 그리고 플레이오프 계속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을 또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태균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